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에이쿠. 첫 번째입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판례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 존부에 관한 행사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환매권이라고 하게 되면 잔여지에 대한 취득보상 청구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잔여지 수용 청구권 그리고 환매권, 잔여지 보상 청구권 수용으로 합시다. 수용 청구권 그래서 토지보상법 91조에 있는 환매권하고 토지보상법 74조에 있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 있는 두 개의 형성권에 해당을 합니다. 얘네들은 형성권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소유권이 바로 이전이 됩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방금 제가 소유권이라고 했죠? 사법상 계약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상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환매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고요. 공무원연금법령상에 공무원연금법이라는 법이 있죠.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얘가 행정청입니다. 얘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급여지급 결정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 금전지급, 돈 주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급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특보연민,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특보가 있는데, 특별보좌관입니다. 제 특별보좌관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요, 생활이. 그래서 이제 연민이 들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입니다. 확인. 대상자 결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돈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내리는 거 간첩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낸 간첩들. 그다음 보훈급여. 이거는 표현이 보훈급여라고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표현은 뭐로 나올 거냐면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 비해당 결정 이렇게 표현이 나올 거예요.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를 보고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국가유공자일까요? 아닐까요? 다툼이 있어 보이죠? 네. 국가유공자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세금이니까. 그쵸? 보훈급여. 이거 사실 유공자라고 결정을 받는 게 이게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운 결정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문제입니다. 돈 받는 문제고, 보훈급여를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 부분에는 보훈급여 말고 보험급여도 있죠. 그래서 장애급여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라거나 아니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등의 이런 보험급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대상자 결정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 이 공단,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이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리공단 쪽이 행정청이 되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결정 역시도 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결정, 전 민주화운동 관련자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나 또 역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이니까. 제가 벌어서 살 겁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결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겠죠. 그렇죠? 홍준표 선배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좌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은 그 이제 관할청에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은 뭐가 있겠어요? 그 금액은 행정청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대상자인지 여부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 그대로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급 거부가 나오게 되면 거부는 처분이 맞고요.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지금은 없는 얘기죠. 계약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1특기 정별 개고 이렇게 들어갔던 거잖아요. 경력직 공무원은 1특기. 그래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고, 정별 개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그리고 고용직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없어졌어요?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고용직이 사라진 거고요. 네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계약직 공무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계약직은요, 공법상 계약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 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처분이 아니죠. 계약의 해지니까 처분이 아니고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요, 환급이라고 하게 되면 뭐 특별한 함정을 파지 않는 이상은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초과 납부 지급 청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정의학 공평의 관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재산 상태의 조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럴 때 잘못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와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죠. 판례 변경 부분이 됩니다. 이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은 초과 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초과 납부 금원 환급 청구입니다. 이 기본 전제가 뭐가 걸리는 거냐면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전제는 깔아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법하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과오 납부 금원 반환 청구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건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렇게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처리를 하시고요. 그거 말고 다른 국세나 아니면은 지방세와 같은 세금 따로 처리하시고요. 그다음 보험료 등의 다른 것들 이거를 초과 납부했다 하게 되면요.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거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인 산출 공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환급 청구권과 환급 의무는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닌 것이고 환급 거부도 처분이 아닌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환급 청구를 했는데 거부가 됐다라고 해서 항고 소송으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둘다 아닙니다. 둘다 아니고 과거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는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민사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이든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이든 전부 다 민사송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송으로 넘어간 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판례가 당사자송으로 인정을 해버린 케이스는 아닙니다. 절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당사송으로 본 것은 아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오늘 문제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냥 뭐 이런 메시지를 받으세요. 변호사 시험도 별거 없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변호사 시험도 별거 없군. 이걸 느끼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변호사를 보고 별거 아니네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람 머리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저게 뭐예요? 선임결의 얘기하는 거예요. 선임결의. 선임행위라고 얘기하죠. 이사회의 결의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받는다. 이럴 때,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라고 하죠. 이사 취임 승인 처분. 해당 이사회에 전임 이사했던, 을은 갑에 대한, 갑이 지금 이제, 기본행위로서 선임행위가 있었고, 강하상 인가로서 관할청에, 이거는 교육감입니다.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쪽의 교육사무입니다. 자치사무예요, 자치사무. 광역입니다. 기초 아니고요. 그리고 그쪽에 자치사무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법령을 해석해서 파악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관련 법령이 엄청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결론 자치사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광역자치사무입니다. 광역자치사무. 그러니까 교육감 사무예요, 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사무인데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했을 때 이사선임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을 하면서 뭐의 하자 주장하고 있어요? 인가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쵸? 예, 그거 조심하시고 예, 이를 다투려고 하는데 예, 갑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 강학상 인가 얘기하는 거죠.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 기본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효력발생요건, 보충적 행위, 동의행위, 예, 맞죠? 유동적 무효상태를 유효상태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인가 같은 경우에는요, 법에 그 신청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이. 근데 예,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해버리게 되면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예 무효 상태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요. 예, 근데 그 안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유효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강사 인가라고 합니다. 예,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 기본행위의 내용을 수정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죠. 예, 그냥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킬까 말까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다가 수정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을은 갑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취소를 통해 관할청에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 처분을 다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예, 기본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자가 없을 때.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인가죠. 유동적 무효 상태, 요게 인가로 바뀐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이건 있어서 무효입니다.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데,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효로 바뀌면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거죠. 하자 치유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행위와 인가 여기서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된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가 처분을 제거했을 때 기본행위가 유효가 무효로 바뀌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여전히 이쪽이 뭐야? 유효가 아니죠?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게 기본행위의 효력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없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네 번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거 조심하세요. 무효인 경우에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3번, 4번, 취임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예, 무효인 경우에 취임 승인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밑에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거 얘기하는 건 3번이야, 3번. 예, 위에 게 지금 4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저렇게 무효인 경우 얘기하게 되면, 예, 이거는 기본행위다라는 것만 여러분 체크를 하시는 거고,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관할청이 갑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했을 때, 예, 갑에게는 당의 거부 처분을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예, 관할청한테 취임 승인 신청을 하는 건 학교법인 쪽이야. 그러니까 관할청이 학교법인한테 인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이사한테 선임행위 결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선임행위의 효력을 요게 발생을 시켜주니까 결국은 관할청이 이사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학교법인이 아니라 이사 쪽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법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23번. 예, 을 구청장은 휴게 음식점 영업자인 갑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별도의 표,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라 1,000만 원,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청소년보호법에는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시멈 다 사용했으면 당연히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겠지. 예,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로 다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규정의 형식상 불영인 시행규칙으로 예, 부과 처분의 기준을 정했다.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것에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재량준칙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서 지금 재량행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준칙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은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형식이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요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총리령 부령은 예, 행정규칙으로 보고, 총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예, 이건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기존엔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 이게죠. 법규성이 있다, 예,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예, 이건 법규명의 형식의 행정규칙을 판례가 차별하고 있는 거, 시행령 시행규칙 그거죠. 예, 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예,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 당연히 과도하죠. 예,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취소 판결, 예, 일부 취소 재결은 할수 있죠. 행정 심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그 변경의 의미가 예, 그건 적극적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소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 적극적 형성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일부 취소라고 하더라도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소극적 변경의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건데, 그때 기준 잡는 게 바로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분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감염에 대한 문제고, 특정에 대한 문제는 재량에 대한 문제고, 감염이라는 것은 위법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을 감염시켜서 전체가 다 위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일부분만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위법한 상태가 예, 그대로 방치되면 판결이 위법해집니다. 판결이. 그다음 특정이라는 문제는요, 무엇을 특정하는 거사? 제거할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길 부분을 특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재량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특정하는 것이다? 남길 부분, 적법 정당한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데, 법원은 정당과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게 되면 저기에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재량행위니까 금전 문제니까 분리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특정은 안 됩니다. 특정이 안 되니까 일부 취소가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예,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밑에 있는 예, 시행령 부분이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명령이 아니죠. 시행령일 때만 법규명령이 되는 거니까 여기엔 오직 시행령만 갖다 놓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상위법과 하위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위법 적용 우선 원칙에 따라서 얘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얘를 적용을 하죠, 얘를 적용 안 하죠. 그러니까 얘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 이겁니다. 최고한도액이라고 봤다 이거죠. 상한선을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여전히 재량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재량이다. 만약에 여기서 기준서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엔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기속행위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상한선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전히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예, 일부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그 사무처리 기준을 밑에서 정하고 있어요. 밑에서 시행령에 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법규명령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 기준 정하는 거니까 재량 준칙은 아닙니다. 법률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법규명령이 맞습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에 있는 시행령은요, 위쪽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예, 이럴 때 밑에는 기준서 적용받는다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 얘기하면 이쪽 부분에서 더 이상은 상한설이라는 문제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갖다 놓고 있어요? 가중감경규정, 가중규정이나 감경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재량으로 일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고 한도액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취소가 안 되는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가배상청구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판례는 이것을 민사송으로 보니까 이거 민사법원이 되는 거죠. 민사법원은 어쨌든 권한 없는 법원이 되는 것이고, 그 민사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이
국가배상 청구의 본안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것인데, 그때 앞에서 전소에 취소 소송이 있었고 거기서 위법하다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은 스스로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 심사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구성 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적법과 위법에 대한 판단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에 저촉될 일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죠.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맞는 얘기고,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야? 상위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하위 법규에서 그걸 기속행위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법규 명령이 살아남고 싶으면 타협해야 되는 것이고, 타협하려면 최고 한도액 상한설이라고 보는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중국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다 패싱당해가지고, 그렇죠? 패싱당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셨을 때도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예, 요번에는 그냥 정용 씨 갔는데 막 와갖고 막 환대를 하고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죠. 예, 그래서 시진핑하고 정용하고 이제 같이 블루스를 친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와서 막 블루스를 치죠. 예,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아베 끝났죠? 그렇죠? 아베 끝났습니다. 아베 나쁜 짓도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항상 썩어 있어요. 보수당은 항상 썩어 있습니다. 돈 문제, 돈 문제. 예. 그러니까 돈에 관심 갖지 마세요. 돈 많으면 아, 돈 많으면 하루에 소주 100병 먹을 수 있어? 예. 3병 먹으면 졸려. 예. 3병까지만 먹으면 3병은 9,000원이면 돼. 안주 10,000원짜리 하나면 되고 20,000원이면 밤새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뭘또뭐 어쩌자고, 그치? 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러다가 폭망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금은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몇 조에 나와 있는 얘기야? 행정소송법 제6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얘기하는 거고요. 헌법 제107조 2항에 있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얘기하는 거고, 걔네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달리 뭐가 인정 안 됩니까? 절대적 대세요가 인정 안 되고 상대적 대세요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한테 통보하면 얘가 그것을 다시 공고를 하고 그러면 스스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쉬워서 다들 별 관심도 없네, 문제. 그죠? 네. 그런 거야, 원래. 그냥, 네. 뭐, 변호사 시험 뭐 있겠어? 그지? 제일 어려운 건 9급 시험이야. 예, 아닌가? 아무튼 간에. 진짜 별거 없잖아, 지금. 보는 순간. 예, 진짜 별거 없는 걸막 느낍니다. 이거 다 9급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저께 했던 문제가 어려웠죠. 그저께 했던 문제.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저께. 예. 갑은 아파트 건설하고자 을 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죠. 뭡니까? 특허. 그쵸? 사업 나오면 뭐다 특허고. 예. 을 시장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부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예, 갑소기의 토지 일부를 아파트 머니 사용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얘기하는 거죠. 사용 승인,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허가 내준 대로 그대로 지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죠. 그때까지 저거 이제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관이 성취가 돼야지, 기부채납을 해야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줘야 되는 겁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은 허가에, 예,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을 해줘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효력이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다라고밖에는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담이 부관이 위법했을 때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무슨 취송이에요? 일부 취송 얘기하는 거죠. 부관만을 만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만자. 예, 많이 들어가면 일부 취소입니다. 부관만을.
그러니까 일부 치송을 제기할 수 있냐? 독립행성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요. 부담은 되고 기타 부과는 안 되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도 같이 포함해서 안 되고. 예, 갑이 위 부과될 불이익을 하였다면 을시당은 이를 이유로 예, 사업계획의 승인, 이건 뭐 특허를 철회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하고 두 개는요.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하고 조건 중에 뭘 비교하냐면 해제 조건을 비교하시면 돼요. 기한은 생긴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철회권 유보, 그다음 부담, 그다음에 조건. 얘들은 전부 다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이 문제고, 기한, 얘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쵸? 이건 기간, 일자, 이렇게 되니까 세 개를 비교하면 돼요. 비교했을 때, 예, 조건, 부담, 철회권 유보, 이거에서 부담, 철회권 유보는 별도의 철회가 있어야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고, 조건, 해제 조건은, 예, 조건만 성취되면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담.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별도 철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부 체납 주는 거, 땅을 주든 뭐 건물을 주든 돈을 주든 간에 이건 줄지 안 줄지 뭐 이게 타인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죠. 대신해 줄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쵸? 예, 내가 안 주면 딴 사람이 막 줘. 이건 뭐야?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작보형에서 자기죠.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갑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행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당해 효력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는 위해랑 이미 한 거잖아. 이 멍충아. 예, 을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갑과 사전에 협약,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왜? 재량이잖아요. 특허니까 재량, 그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계약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예, 마음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재량이니까 부관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쵸? 예, 확인차, 확인사살, 부관 붙이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하세요. 앞에다가 계약을 거치든 안 거치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온 이유가 뭐야? 부과는 재량에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계약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거니까 둘다 재량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가지고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협약하고 그 다음에 재량권 행사로서의 부관이라는 것을 자꾸 같이 맞물려 놓고 묶고 있는 겁니다. 재량이라는 공통분모를 깔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갑이 건축법상의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기속입니다. 기속. 예, 기속행위에다가 부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치? 무효, 무효. 네. 왜 붙여? 그쵸? 왜 붙여? 자꾸 붙이지 마. 방송법, 네, 방송법. 최근에 모가지 날라가시는 분은 누구죠? 최시중. 그 이름이 나는 시중일 때부터 알아봤어요. 시중이나 들어야 되는, 어머, 명예훼손. 네, 그쵸? 네, 아닙니다. 아, 예, 과거에 우리 시중이라는 훌륭한 예, 관직이 있었지요. 예, 방송법 18조. 네, 이름이 다 최시중 하니까. 아닙니다. 예, 이건 원래 18조입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방송사업자, 중계 유선 방송사업자, 음악 유선 방송사업자, 전광판 방송. 오, 이거 괜찮다. 그렇죠? 예, 전속망 사업자. 그 저런 거 하지 마요. 아프리카 그런 거. 예, 아주 아프리카를 보내버릴 줄 알아 아주 그냥. 이상한 데서 또 터지고 그래. 아휴. 아, 힘들어 죽겠잖아. 그런 거 왜? 졸려 죽겠는데,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지? 어? 학원에서 아프리카 TV 강의 한번 해보라고. 제발, 나한테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마. 5분짜리 뭐좀 촬영하래. 뭐 CCL? 뭐래? 뭐 UCL? 하여튼 UCC? 하여튼 뭐 하래. 내가 여기서 수업을 13시간, 14시간을 해. 끝나고 하면 그냥 기절하고 눈 뜨면 다시 나와. 내가 뭐, 뭐를 더할 수가 있겠어, 내가. 나도 하고 싶어. 네? 그 운동을 해야지, 살을 좀 빼야지, 이게 좀 나오고 나와야지 좀 촬영을 하고 뭐 하죠, 그죠? 이거는 현장 강의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 그게? 이게 배 나와가지고 뭘 찍어 찍기는? 예? 아유, 일주일만 주면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찍겠다, 그죠?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하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그치? 네. 또 하겠지 또 이러고 또 내가, 네,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 과학부 이게 장관이에요 이게? 예, 아니죠. 이건 예, 과거 회기 과학부 장관. 예. 예,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간사무 업무에 따라서 허가. 얘네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도대체? 그 뭐예요 이게? 난그뭐 이게 왜 미래창조는 이게 생각해.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미래당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에? 아니었나 이름이? 뭐 그래서 미래창조예요?
네, 아, 난 정말 정말 미치고 버리겠어, 그지? 얼굴 좀 봅시다, 누님. 예, 밖으로 좀 나오세요. 어디 숨어가지고 쥐도 아니고 쥐는 엠비바이트인데, 그지? 뭐 이상해 다. 좀 정상적으로 합시다. 취소 한 개, 그 다음에 정지 한 개, 예, 그 다음에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유효기한 단축. 오, 특이한 거 들어왔네. 그래서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해? 눈에 딱 보이지. 1호, 9호, 예, 1호, 9호. 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직권 취소. 위성소 적발장에서 위성소죠? 위법하니까 취소한다. 직권 취소. 그 다음에 9호. 예, 99조 1항. 99조가 뭔데? 나도 몰라. 예, 뭐 보여줘.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인가 보다. 에 따라서 시정명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처분 나오고 나서 나중에 후발적 사유잖아요. 예, 의무 불이행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적발장 이거죠. 후발적 사유 적발장 철회. 그래서 1호 직권 취소, 9호 그다음 철회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뭐다 풀리겠지 뭐. 9호 철회. 이 철회의 경우에는 취소의 상대방의 보상을 예, 요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의무를 불이행했는데 그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혼자 특별한 희생이라고 계속 우기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호 예, 허가 취소의 경우에 이거 철회죠, 철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 필요하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는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있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적용 대상이 완전 또이또이 똑같죠. 21조, 22조 3항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인적 범위는 당사자 등인데요. 얘는 처분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이니까 당사자 맞고 문제없고 물적 범위, 예, 불이익 처분 우리 판례는요. 기득권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인정하죠. 기대권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 거부 처분 인정 안 하죠. 얘는 뭐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그 겁나게 적극적이에요. 그쵸? 기득권 박탈이잖아, 지금 기득권. 이미 허가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 박탈이잖아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니까 당연히 불이익 처분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중에 권익 제한 걸렸고. 예, 9호에 따른 허가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예, 9호는 철회였잖아요. 철회니까 원칙적으로 적발장, 예, 장래요죠. 적법 후발 장래, 적발장. 예, 그 다음, 9호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철회. 예, 취소할 공익상 필요하고 허가 취소, 철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예, 불이익,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신뢰 이익의 침해죠. 신뢰보험, 제1. 그래서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거는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큰형, 큰형은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느냐, 둘째 형 법률 여부가 적용되냐, 셋째 형, 예, 셋째가 막내구나, 막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한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법리 얘기하는 거죠. 제한 법리의 기본은 신뢰보원칙. 신뢰보원칙에 강화되면 위로 올라가서 실권의 법리,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충적으로 비례원칙,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떨거지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신뢰보원칙. 신뢰보원칙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형량할 테고 거기 비례원칙도 포함되어 있죠. 예, 제한 법리 얘기하는 거죠. 제한 법리. 이건 철회권 유보 사유가 있을 때도, 예, 철회권 유보 사유 발생했다고 반드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때도 제한 범위 적용되는 거 똑같다고 했죠. 재량행위고. 1호에 따른, 1호 한 개밖에 안 물어볼 거네? 직권 취소.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예,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요? 얘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잖아. 그러면 국가를 예, 적극적으로 농간했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는 그럴 땐 처벌하는 것보다 나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농간을 해주고 싶어. 약 오르지 막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예, 약 오르는 게더 힘들어. 죽이는 것보다. 그쵸? 예. 이번에 그 꼬맹이 여자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들이 애기 죽여놓고 나서 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 죽일 수 없어, 절대. 죽일 수 없어. 죽을 만큼 괴로울 때까지 계속 괴롭혀야 돼. 그쵸? 평생 그렇게 괴롭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폭행도 마찬가지고 성추행도 마찬가지고요. 남자가 여러분들 남자가 성추행 당하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예, 똑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끝나는 거야. 예,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줬을 때 성추행을 하면 그 남자도 성추행을 해주면 되고요. 성희롱을 하면 성희롱을 해주면 되고요. 성폭행을 하면 걔도 성폭행 해주면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 안 합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죠. 의무 부과는 당연히 아니고 권익 제한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앞에 나왔던 얘기네요. 그쵸? 사전 통지 의견 제출에 있어서 권익 제한, 기득권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된다. 기득권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안 된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경우는 뭐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 이거죠? 행정절차법 22조 사항에 있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 그네 개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침입적 처분이면 이건 기득권 박탈이거든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우선 맞아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아닌 이상. 근데 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 이제 밑으로 깔리고, 이건 맞는 말인데, 그랬을 때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결여해서 발생하는 위법 절차상 하자는 100% 취소사유죠. 판례 100%.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을 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이거 배제를 우리 배제학당을 막 협약으로 체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청문 절차 배제 협약 이게 바로 뭐냐?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뭐딴뭔 규정 있으면 법의 규정 있으면 뭐 따라가면 되고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또뭐 있어요? 배제 협약, 그 다음에 불출석, 밑에 불출석 한개더 나오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 행정처분에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이 되었다라거나 불출석했다라고 하더라도 청문은 실시하는 게 맞는 거죠. 실시하는 게 맞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아니면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고, 맨 밑에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법상의 그 행정절차 결의랑 좀 다른 문제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안 해버리게 되면 실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맞는 건데, 근데 실시를 안 해버리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27번. 오늘 30번까지죠? 시험? 맞습니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요번엔 이런 표현 제대로 해주셨네요. 도시군 관리계획고요. 네,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어우,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름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정확히 해주시면서 심지어, 뽕안 시설이라고 잘 해주셨습니다. 뽕안 시설이죠. 뽕안 시설. 뽕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 낳은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봉안당 갈까? 이래야 되지. 할아버지 우리 납골당 갈까? 그러면 할아버지 뼈 구경 갈까? 이거거든요. 할아버지 뼈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볼까? 막 이런 거잖아. 그거 아니거든요. 납골당 아니고 봉안당. 봉안당. 할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고 있는 곳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빠지. 안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성추행범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반 제한을 이반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한 고생의 대상이 이게 뭐 나왔어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반 제한권. 이반 제한권 이게 나왔고요. 여기 세개다 등장하죠? 사실은 이제 이 친구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 친구입니까? 기본은 여기에 없는 친구네요. 기본은 다음에 있나 본데요? 이거잖아요. 아니네요. 여기 있네. 3번에 있네요. 3번에. 행정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죠. 가변성도 보통 포함을 시키고, 장기종합가변 했을 때, 행정계획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나온 다음에는, 지역주민이든 이해관계이든지 간에, 그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일이 다 인정해줄 수가 없죠. 목 아파요. 사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죠? 와갖고 한명한 명씩 뭐 40만 명이 와갖고 다 얘기하면, 거기다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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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 번 하면 목 찢어져. 알겠어요? 그 말도 안돼. 대답 안 해도 돼. 무시 일관. 일일이 그런 거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청구 이건 좀 그렇다. 청구보다 신청 자체를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청구는 실체적 권리고요. 신청은 절차적 권리란 말이죠. 당연히
절차적 권리로서의 신청권도 없으니까 실체적 권리로서의 청구권도 없는 건 맞아요. 없는 건 맞죠. 신청권 없는데 어떻게 청구권 있어? 응답을 요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맞는 건데, 요게 이제 기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 이반 제한권, 요게 하나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법 얘기하는 거죠. 예, 지정 해제, 자꾸 해제 나오는데, 지정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죠. 예, 지정도 되고요, 변경도 되고요, 해제, 폐지도 되고요, 다 됩니다. 신청권이 있으며, 그 거부는 처분이 된다. 요게 예외 두 번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뒤에 있고요. 예,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 행정계획은 다 뭐예요? 예, 계획재량이죠. 행정재량과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형량명령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군 계획시설 변경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 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지가 알아서, 계획행정청이 지가 알아서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 고시하는 때뿐만 아니라 누가 뭐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형량명령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관계되는 제2익을 형량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누가 물어봐서 대답을 하든 내가 알아서 말을 하든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죠. 그게 뭐 달라질 게 서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행정계획인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세 번째 상황.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저건 뭐였어요? 폐기물 처리 사업과 그 다음 적정 통보 사건이죠. 적정 통보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이게, 예, 신청을 할수 있는 법률상 지위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개입 청구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예, 신청을 할수 있는 법률상 지위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 이거는 단순히 행정 계획의 변경 거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 허가의 거부라는 최종적 허가의 거부와 똑같은 또이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에 신청권 인정되면 밑에 쪽에도 신청권 인정하는 게 맞다.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을 했던 조리상의 신청권 얘기가 되는 것이죠. 28번. 개인적 공권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권, 공법상 권리라고 하게 되면 국가적 공권이 아니라 개인적 공권 말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승인 당시 부과했던 조각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예,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목이 아파서. 네. 목이 아파서. 목이 아프면 배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을 써버렸네, 바보같이. 오늘 수업이 4개인데 초반부터 목 써버리면 페이스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시험 볼 때하고 똑같아요. 우린 매일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볼때 초반에 첫 번째 문제 딱 풀면서 여기서, 예, 에너지 다 써버리면, 머리 다 써버리면 뒤에가 안 풀려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페이스 조절 해줘야지. 그래서 못 풀라고, 시작할 때 행정법 풀라고.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 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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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병 한 다음에 이제 독해. 이런 거할땐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국어, 영어 이런 건 뒤쪽으로 빼라고요. 시작하면 행정법부터 풀라고. 후다닥 탁탁탁 끝. 예, 이렇게 넘어가면 우선 기분이, 아, 상쾌하군 이러면서 남들보다 10분 세이브했어. 막 이러고 딱 들어가면 또 뒤도 막 정답률이 높아져요. 원래 그게 기술이에요. 5급 애들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5급 애들은 어떻게 시험 본지 아세요? 5급 애들은 걔 PSAT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걔네들 볼때걔몇 문제인가? 40문제인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말입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해서 앞부분의 10문제, 이 10문제가 어려워요. 또는 이게 보통은 어려운데 뭐 그렇지 않게 뭐 헤이크가 돌을 때도 있지만,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우선 1에서 10번 안 풀어요. 안 풀고 그냥 1번을 읽는 척 하면서 애들이 막 이러고 있죠. 그러면 아주 시끄럽게 그냥 콱 10페이지 넘겨요. 걔들은 한 페이지 한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10페이지 푹 넘겨, 막 시끄럽게. 그럼 11번부터 풀어요. 그럼 애들이 막, 오, 쟤 되게 빠르다, 막 쫄잖아요. 이미 거기서 한반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풀면은 내가 남들보다 10문제 시간 세이브했잖아요. 마음이 안정돼. 그리고 거기서 보통 11번부터 문제가 쉬워요. 객관식은 원래 그렇게 내는 거거든. 여기서 막 풀리거든. 후다닥닥닥 풀어. 시간 남았지. 시간 남은 상황에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 이미 여기서 워밍업 했잖아, 쉬운 문제로. 예, 그러니까 머리 여기다 갖다 꽂아놨으니까 1번부터 풀어요. 그럼 거의 100점 나와요, 100점. 네.
그 멍청한 애들이 앞에서 풀고 막 이러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 전략을 써야 되는 거야, 전략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뭐야? 여러분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뭡니까? 5과목 중에서. 행정법이잖아. 그렇죠? 행정법 말고 뭐가 있어? 예? 행정법 나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제일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법 먼저 풀고 후다닥 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청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신청권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유형하고 사유형하고 이렇게 행정법 분쟁의 유형을 나누게 되면은 칸이 전체적으로 6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6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왜 내가 신청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뻑큐나 먹어라, 이씨, 이거죠. 예, 뻑큐를 한번 쭉 날려주시고, 예, 이렇게 한번 뻑큐를 딱 날려주십니다. 뻑큐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형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나를 두드려 패주세요. 제재처분.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주세요. 거부처분. 이런 걸 신청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 우리 판례가 여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행정개입청권을 인정한 적이 없고요. 여기서 행정개입청권을 한번 인정을 했죠. 요게 바로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죠. 밑에 있는 협의 행정개입청권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저 공사중지명령,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정개입청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연결시키는 케이스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업 승인 당시에 조건을 부관을 붙였다 이거지. 예, 공사를 중지하라. 왜 그거 이행을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예, 중지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부관이 뭐겠어요? 부담이었겠네. 위 회사에게는 예, 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지 명령 사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입니다. 행정개입청구권. 뭘 해달라는 거야? 해제는 취소. 예, 그래서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법규상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 재량의 일탈 남용 등 재량 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 사인이 그에 대해서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지금은 행정소송법 27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아요. 인정되는 건 맞지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사익보호성. 지금 사익보호성 언급이 없잖아요.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지 권리가 성립이 되지. 그래서 권리까지 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예, 사익보호성 문제를 말한 것이고, 예, 기간제로 임용되어서 김민수 조교수 사건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공정한 심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나도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통과하면은 예, 나도 재임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기대를. 이게 바로 뭐예요? 재임용 기대권이죠. 재임용 기대권. 이때 당시에 노동법에서 갱신 기대권, 일반 회사에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을 했고요. 갱신 기대권을 인정을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쪽에서는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을 한 거고,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송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됐었고, 거기서 핵심 고리가 이 신청권이었던 겁니다. 신청권. 그래서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돼서 거부처분이라고. 뭐가? 예, 임용기간 만료 통지. 예, 너는 4년짜리 임용기간, 예, 조교수였다. 너는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너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 라고 해서 거부처분으로 인정을 했던 케이스지요. 예, 경찰관이 하는 거, 경찰권 발동은 다 재량입니다. 재량.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저하게 불합리. 이거죠. 현저하게 불합리. 이때는 예, 그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예, 위법한 것이 된다. 예,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거죠. 이 판례 표현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100만 번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위헌 배제 자기 의무라는 조리상 의무가 인정된다. 예, 이 판례를 여러분한테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했고요. 예, 그것이 변형돼서 나온 것이 이 판례입니다. 현저하게 불합리. 현저하게 불합리. 예, 요거는 이제 소극적 남용론을 판시한 거라고 했죠. 예, 적극적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남용론, 소극적인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소극적 남용론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둘다뭘 인정하는 거야?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겁니다. 작위의무, 예,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 한의사들이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도 인정을 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예, 한의사들의 영업상의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와서 약사들이 지금 한약을 판단 말이야. 그쵸? 예, 근데 한의사가 양약을 팔긴 좀 뻘쭘하지. 그치? 근데 약사가 한약을 파네? 뭐니 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 그러면 뭐 어때? 예, 그치? 우리만 편하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면허는 대인적 허가입니다. 허가잖아, 허가. 대인적 허가기 때문에 특허가 아닙니다. 허가니까 반사적 이익의 침해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의 침해 문제가 아니에요. 대인적 허가야. 특허가 아니야. 한의사가 뭐 특허야? 예,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갑회사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건 뭐 맨날 나온 게더 이상 풀 것도 없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처분 나왔고. 예, 체납했다. 예금 채권을 압류했다. 예, 체납처분 절차가 들어갔네요. 독촉압류 공매청 사내 체납처분 절차의 출발을 알리는 압류. 예,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아놨고, 위 과세처분 후에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예, 무슨 말이야? 과세처분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헌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 순서 잘 보시고요. 과세처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나오기 전에 위헌결정이 나온 겁니다. 전에 위헌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 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후에 나오면 저 압류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온 다 그러니까 압류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압류 처분이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압류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땐 압류 처분이 무효 사유가 되는 거지. 그쵸? 당연한 얘기잖아. 예, 위헌 결정 나오기 전에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 모르고 있는 거니까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 위헌 결정 나왔는데 그걸 또 집행하고 앉아 있다. 그러면 잘못이 분명해진 건데 그걸 하고 자빠지고 있으니까 아예 자빠뜨려야지 이거. 그죠? 무효 사유. 이렇게 되는 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갑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이 위협해질 때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근거 법률이 제거되면 법률요법 위반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맞죠? 예, 명백하지 않다. 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뿐만 아니라 예, 과세처분 말고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다 취소 사유고 뿐만 아니라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도 역시 취소 사유죠. 예, 마찬가지가 돼요. 또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과실 없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기간이 지나가고 과세처분의 확정력,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비교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일반 사건 불가증력이 안 발생한 거, 발생한 거 나눴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지금 기억이야. 이 기억이 이게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불가증력 안 발생한 일반 사건이고 한개 남은 게 이제 니은이야. 얘가 바로 불가증력 발생한 예 일반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고 이미 위헌 결정 나와서 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거기다가 체납 처분을 하고 자빠지게 되면 절대 안 되지, 그치? 아, 그냥 자빠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가지고 그냥 새벽을 불러봐. 어? 국토교통부 산하의 A 시설공단은 뭐예요? 예, 시설공단. 예, 뒤에 한번 나오나? 예, 저희 공법상 법인이잖아요. 공기업 나왔네. 영조물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격이 있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다.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법인격 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세 개가 있지. 뭐뭐뭐 있어. 예, 대빵이 공기업, 대빵. 그 다음에 준대빵이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세명 있죠? 세명 중에 공기업. 예, 얘는 뭐, 이거예요. 예, 얘는 진골, 성골, 이런 겁니다. A 시설의 공단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반 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면 국토교통부니까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A 갑 건설회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도급 계약은 뭘 말하는 거야? 얘한테 일 시키는 거지. 야, 인마, 네가 공사해. 네. 그럼 얘가 싫어해? 아니, 왕 좋아하지. 예. 당연히 이런 거 얘네들이 맡게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예, 인력 조달, 물품 조달, 인력 조달. 조달 행정, 조달 행정. 협의의 국고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순수한 사법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것은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죠. 예, 협의의 국고 관계입니다. 갑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한 자재점 쓰지 마. 이 저급한 새끼들아. 아주 그냥, 니네 아주 가족을 저급하게 만들어버릴 테다. 아주 그냥. 그지? 왜 이렇게 살아? 이거 분명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이렇게 살까요? 이상하지요? 네. 지옥을 좋아하나요? 네. 저급한 자재를 사용해서 집안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 A 시설의 공단은 니네 집 무너졌으면 좋겠다. 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가 뭔지 난 몰라. 예, 좀 제시해주고 얘기해. 그거 외운 사람이 있어. 건설회사에 대해서 3개월간의 입찰 참가 제한 나왔네요. 이거 연결하는 거. 공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예,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깔끔하시네. 이거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종전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공공기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 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만 처분이라고 했죠. 수인 하명.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하는 것까지는 처분이 맞고, 아직은 기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공기업이잖아. 처분이네요. A 시설 공단과 갑 건설회사의 공사 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 순수한 사법 관계입니다. 협의의 국고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력 조달 행정,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그럼 뭔 소송을 하겠냐? 형사소송을 하겠냐? 예. 그 다음에, 이혼소송이나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 제기할 수 있어요? 아, 그쵸. 처분이죠? 이건 하명입니다.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수인 하명이니까 처분이 맞고, 예,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A설 공단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얘가, 예,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의 계속 중에 소송 도중,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는 세개 중에 하나야. 첫 주변, 아니면 협의 소익, 아니면 위법 판단 기준 시.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 도중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예, 그런데 이거는 뭐첫 주변이겠네요. 예, 취소의 계속 중에 피고가, 부실 공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합니다. 뇌물을 줬다. 한번 볼까? 순서 잡아봐, 순서. 제일 먼저 뭐 했니? 예. 제일 먼저 계약했죠. 계약을 했고요. 도급 계약. 그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가 부실 공사를 한번 때려버렸죠. 예, 얘가 부실 공사 한번 지대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 또 부실 공사를 하면서 막뭐 100억을 뭐 세이브 때렸다 그러면 한뭐한 5억 줄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예, 뇌물을 줬습니다. 증뢰 행위가 있었고, 증뢰 행위가 있은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예, 입찰 참가 제한 결정이라는 예, 자격 제한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당초 사유 있잖아. 너 부실 공사하냐? 예, 이게 당초 사유야. 당초 사유는 장애 처분 시점에 존재했던 사유죠. 뇌물 줬잖아요. 뇌물. 이게 다른 사유잖아. 이 다른 사유도 역시 처분 시점에 존재한 사유가 맞네요. 그러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시간 상한계 위반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뭘 보면 돼? 실체 상한계, 기사동의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예, 부실 공사하고 뇌물 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 상한계 위반으로 처사 주변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갑 건설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조항인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에 대해서 위헌 재청 신청을 했는데, 예,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예, 건설회사는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다라고 했죠. 재청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헌재에다가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원고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피고도 위헌법률 심판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따르게 되면 이 관할 법원이 그거 위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버렸을 때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줄 때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불복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항고 못 제기합니다. 항고 못 제기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글로 빠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항고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갑 건설회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 기본적으로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방금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얘기했다고 한다면요, 이건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68조 1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들어가서 그거 깨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쵸? 왜? 기판력이 있잖아요. 기판력이 있는데 헌재가 그거 깨버리면 안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시킨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깨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외가 있을 뿐인 거지, 일반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보충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판력 때문에 안 됩니다. 기판력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